눈에 다 보이고 있으면 야, 전 목사님 말씀이 맞다 그러고 다 나와야죠. 다 함께하고 기독교가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니야. 자,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. 자, 예, 김영준입니다. 이 자식이 어서 기침거리고 하는 자식아. 모든 국민들 수고 많으십니다. 김영춘이 더불어민주당. 우리 존경하는 염동열 의원님 질문과 연결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은 지난 주일날 90%의 교회는 잘 해결했지만 예배를 본 10%의 대형 교회, 또 지난 부산에서 온천 교회가 수십 명,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네. 그건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. 중형 교회 정도 급이죠. 그렇게 봤을 때 이 종교 집회나 스포츠 집회 등에서 99%가 잘 자제 권고에 따라 주더라도 1%의 구멍 때문에 새로운 슈퍼 전파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 명령권 발동을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, 특히 우리 문체부 관련된 일만 놓고 보면은 이런 종교 행사나 체육 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1%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이런 그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것도 현재의 법 체계에서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 명령권 발동해서 사람을 꺼버려. 아유, 나도 기분 나빠 못 꺼봤어. 이거는 진짜 이건 사람도 아니야. 결국 국회의원 한 몸이 세상에 이제는 이게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 긴급 명령권으로 야 명령권을 발동해서 모든 예배를 금지시켜라.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장관이나 지방자치제 단체장에게 허가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긴 해. 이런 거를 발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. 더불어 터진 이 민주당에서 이 김영춘 의원이 이거는요 여러분 원내대표 이인영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놈이.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? 일개 국회의원 따위가? 에? 이런 자식들이 말이야 국회의원이라고 돌아다녀? 너희 자식아 너 나하고 맞짱 트자 이 자식아. 어? 김영춘 똑바로 해 이 자식아. 어디다가 감히 기독교를 전면 예배를 금지시키고 니들 뜻나 거기 모여서 회의하지 말아 자식아. 아니 이런 놈들이 지금. 자 좋아요. 그러면은 좋아. 지금 우리나라 최대 교단이 합동 측 통합 측인데 오늘 저 국민일보에 드디어 이제 합동 측 김종준 꽃동산 교회 총회장님이 이 사람 이름도 거론했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이재명까지 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국무회의도 통과했잖아요. 종교 이제 자제시킬 것을 조금 더 가면 이제 아주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다 이제 결정한다는 거 아니야? 이놈은 더 세게 나가네. 어? 이야 이제는 아예 이제 종교 집회를 금지해도 그 상위법으로 대통령이 아주 그냥 긴급 명령을 발동을 하라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금지시키고 필요시 아니 지방자치대장이나 뭐 국고 장관들 허가를 받고서 예배를 진짜 별 저 새끼가 진짜 사람이야 저거 진짜. 너는 진짜 기독교 전체를 향해서 네가 지금 막말한 거야. 이건 막말도 이거는 보통 막말이야. 이 말 자체가 나왔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감히 우리나라 기독교 전 세계 최대 교회가 제일 많은 우리나라 이 땅에서 사는 이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이 말을 회의장에서 거론할 정도 의논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의논 자체가 이거는
정말 이거는 기독교 탄압 중에 탄압이요, 이거는. 그래서 김종준 총회장님이 오늘 성명서를 드디어 발표를 했더라고요. 이제 와서 뭐 뭐합니까? 이제 와서 어? 나 고맙다고도 안 해요. 이제 와서 지금 이제 똥줄 타나보지. 이제 와서 종교 타나보지만 소강성도 말이지. 이제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글 쓰고 이제는 틀렸어. 이제 이들 들어간다. 이들 들어가 봐.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죽도록 1년 동안 말이야 어? 이 광야에서 외치고 외쳐서 이제 와서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집회 금지시키니까 우한 폐렴이 다 덮어버리니까 지금 이것도 몇 번째입니까? 보라!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래 임했잖아 지금. 이제 알았냐? 먼저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외치니까 말이지. 여기를 향하여 극우 세력이나 비방하고 이렇게 하더니 아주 꼴 좋다 인간들아. 응?